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일단 잠자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수면무호흡증 치료기로서 되어 있는 의료기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급형으로 아주 심플하게 여행용으로 만든 구강장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중간 단계, 평소에도 좀 술 마시면 걸고 여행가서는 좀 더 심하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내구성을 보강한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목적, 상황, 또 구조, 그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다 하는 게 컨셉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양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2, 30만 명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양압기 사용자가 약 3만 몇천 명 정도 된다고 통계가 있더라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인데요. 근데 2021년에 1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2년, 23년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뭐 20만 명은 너끈히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숫자고, 나는 보험 귀찮다, 내가 사서 쓰려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래 전부터 쓰는 사람도 계속 있을 것이고요. 저희 고객들도 보면 뭐 10년 이상 쓰신 분들도 오시니까, 누적된 걸로 따지면 30만 명 이상이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압기 사용자 10명 중 8명은 남성이고, 한 여성은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0대가 제일 많고, 30대, 50대, 60대, 20대 이 순으로 양압기 사용자들의 인구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성이 양압기 쓰기가 쉽지 않죠. 뭐 보이는 모습도 그렇지만 양압기 압력을 뿜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대부분이 탈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양압기 사용자들의 고민, 정말 여행의 고민이죠. 여행 갈 때 양압기 가방 요거를 하나 더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뜩이나 여행 갈 때 그 캐리어에 막 열심히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양압기까지 딱 들어가고 나면 다른 게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행 가기 전에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찾아보다가, 양압기를 벗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압기를 안 쓰면 힘들고, 가져가자니 고민이고, 그래서 딜레마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는 양압기를 안 쓰고도 기도 확보만 되면 되잖아요. 양압기 쓰는 이유가 기도 넓혀주려고 쓰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공기를 뭐 산소를 막 불어넣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공기압으로 기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 이런 바이오가드가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다가 보면 입이 이렇게 떨어지죠. 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로 자는데 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우면 혀가 아래로 쭉 같이 턱도 떨어지고 혀도 떨어지고 이렇게 처지면서 이 기도가 막히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 방법은 아래턱을 이렇게 당겨주면 기도가 여기다가 이렇게 당겨 올라가니까 숨길이 트이는 거죠. 양압기는 결국 공기압으로 여기를 이렇게 이걸 밀어 올리는 건데, 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기도를, 이 혀를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기압이 되게 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끼면 턱이 딱
뒤로 못 가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혀도 마찬가지로 뒤로 못 가고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확보하게 되는 원리. 실질적으로 해보면 워낙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편하게 딱 끼면 끝 되는 요거 하나로 기도가 확보되고 숨을 잘 쉬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이오 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